はい。カッ。はい。진짜오랜만인것같다최근에11화고촬영을다니다보니까내가찍힐일이잘없었는데오늘은내가찍힌이렇게카메라앞에선이유는궁금한게있어서최근에몇개산게있는데궁금해서샀는데그뭐예전처럼그렇게공연한콘텐츠에서다루지않아서오늘은한번다뤄볼까합니다사실빗담이후로랜턴에대한그궁금증이좀사실사라졌어다들 LED 랜턴사니까나도 LED 랜턴을좀사볼까했는데상당히마음에드는게없더라고그래서가장최근에오늘소개할제품말고가장최근에산게베어본즈요렇게생긴랜턴이에요얘가진통짝퉁을떠나서요런제품들이많이나와베어본즈가유명해지니까다른제품들이많이나오는것같던데나는그냥베어본즈제품을샀다1호는개인적으로충전랜턴보다는배터리랜턴을선호한다단순한문제인데쓰다보면사실배터리충전하는시간동안웃을경우도발생하고아니면충전케이블을연결해서써야되는데나는그게싫더라고그래서나는개인적으로배터리랜턴을선호한다뭐내가자주들고다니는이호즈기계열도나는이걸자주들고다니는게그냥배터리만전부들고가면바로바로계속쓸수있으니까그런편인데이랜턴은밝기가2단으로조절된다2단나는예뻐보여서샀고내가베어본즈랜턴은후레쉬랜턴이하나있어요렇게생긴후레쉬랜턴이하나있는데이거는그냥후레쉬대용으로샀는거기때문에실제캠핑에서는많이쓰진않아요랜턴같은경우는사실충전식이거든충전식인데요거는뒤에이렇게고리가있어서그고리가있지고리가있는데애들이잘안빠져하여튼고리가있어서이렇게걸어서쓸수있거든그러면이렇게화각을조절해서이렇게높이가밝아지는그런랜턴인데난이걸그냥레트로감성이조금있는손전등그걸로샀는거고그래서베어본즈제품두번째로샀는데얘는그냥잘쓰고있다마음에든다근데왜그랜턴있잖아골제로랜턴이사실궁금했거든뭐했을때국내물건구하기가좀힘들어가지고국내정식으로수입이되면좀사야되겠다라고마음을먹고있었는데1월달올해지올해신년초에루메나라는회사에서 M3 골제로모양하고비슷하다하더라고그래서물건을구해왔다우리는두개샀는데기본적으로이렇게비닐포장이되어있어휴대폰처럼비닐포장이되어있고나는궁금해서밑뜯어봤다골제로하고간단비교를하자면배터리용량같은경우는표기방식이좀달라서계산을해야돼서그냥귀찮아서뭐그거는상세리뷰하시는분들한테참고하시면될것같고그냥밝기가최대광량일때루메나요 M3 랜턴이골제로보다두배정도밝다최대광량이300루멘근데이제골제로같은경우는150루멘그렇게나는기억을하고있다그래서포장이굉장히고급스러워가격은59,000원발매초기라서사면프로모션으로요랜턴갓을다주더라고얘는약간그멀티캠인데사막색탄색멀티캠같아얘는반사판이달려있다내가이걸사러갔을때다른요런골제로하고비슷하게생긴랜턴들이이런박스를가지진않았었거든그냥랜턴크기의박스만딱가지고있었다고그래서얘들은박스가왜이렇게크지라고생각했는데딱열어보니까답이있어그걸딱열어보면기본적으로포함되어있는이연카키색의갓이있고근데얘는반사판이없다그리고이걸딱열면이렇게딱가방에들었어이가방때문에피킹이좀커진것같아좀줄여도되는데이게사실박스가크면뭔가좀기대하게되잖아그래서난사실별기대없이열었는데이렇게포장하게생긴가방이들어있더라고얘는만듦새가괜찮다안에보호대같은게들어있어그래서조금딱딱한이렇게각이딱잡히는모습을보여준다자이렇게생겼다본품이렇게생겼고구성품은기본적으로스탠드비너충전케이블충전케이블은당연히 C타입이다 C타입아주
좋다. C타입. 피너는 그냥 그렇다. 뭐 이걸로 고화중을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변통에 이렇게 보면 은색 유광이다, 유광. 난 사실 무광이 좋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금속 재질인 줄 알았는데 이 플라스틱 재질이야. 사용하다 보면 좀 까질 가능성이 많겠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사실 좀 3호가 까지말 했는데 좀 아쉽다. 그냥 아쉬운 거지. 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 디자인은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이 재질, 이 표면의 재질 이 좀 아쉽다. 얘도 금속같이 보이는데 플라스틱이야. 왜 요즘 유행하는 뭐 카키나 올리브 그린 뭐 이런 거 좋잖아. 그건데 그거를 이렇게 요걸로 넣어줬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색깔을 취한 것 같은데 버전업이 되면 무광이었으면 좋겠다. 그 기본적으로 방수, 방진, IP67 등급이야. 그래서 간단한 비에는 괜찮을 것 같다. 물에 담글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캠핑장에서 쓰기에는 문제가 없다. C타입 충전 포트가 있고 요거 반대편에 보면 스위치가 여기 있는데 한 번을 누르면 프레시 모드. 이게 뭐 화각이 조절되고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일반적으로 이제 랜턴 모드가 되는데 랜턴 모드를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된다. 요렇게 쓸 때는 삼각대 마운트가 여기 있어서 요렇게 마운트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러면 눈이 너무 부시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이 이렇게 들었는 것 같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횟수보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쓰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드가 더 낫지 않겠나 싶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닫혀진다. 퍼지는 광도 있고 내려오는 광도 있다. 루메나 마크가 있는데 이렇게 걸었을 때는 루메나 로고가 뒤집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은 아까 불 켜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광량이 조절된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사실 사람들이 이 고도를 많이 쓸 텐데 마크가 뒤집어져 있어서 조금 아쉽다. 루메나 M3 골제로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춘 랜턴. 플래시 기능도 되고 랜턴 기능도 된다. 스탠드로 세워서 쓸 수도 있고 홀에 걸어서 비너에 걸 수도 있다. 영카킷에게 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출시된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출시하면서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반사판이 달린 갓도 준다. 그리고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가방. 사실 이렇게 막 들고 다녀도 상관은 없는데 키스나고 막 스크래치나고 이러니까.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구성품을 딱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준다. 뭐 갓은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나.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네. 그래서 루메나 M3 가격은 59,000원이니까 골제로가 지금 53,000원 정도에 알고 있는데 밝기도 그렇고 배터리 용량도 얘가 조금 더 큰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크긴 커. 얼마나 큰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갓 포함되어 있고 가방을 주는데 가격이 6,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나는 얘를 선택할 것 같은데 루메나 M3. 마감 재질에 조금 개선만 조금 있으면 나는 얘를 강추하고 싶다. 괜찮네. 자, 저번에 영상에서 우리 11호가 코오롱 쿠커 세트 이거 소개했었잖아. 근데 그때 그 11호가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소개를 길게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요약 보내서 잠깐만 더 풀어줄게. 우리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식기들이 대부분 티타늄이야. 종류가 다양하진 않아. 보통 시에라컷만 이런 스태킹에서 들고 가는데 가끔 뭐 고기를 굽거나 뭐 야채를 같이 올려야 된다 그랬을 때 접시도 좀 필요하고 냄비도 같이 이렇게 딱 패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티타늄을 한번 써보니까 쓰면 쓸수록 사용감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적당히 손때도 먹고 나는 그런 게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티타늄을 선호하는 편인데 물론 가격은 많이 사악한 편이야. 10살이 추천은 못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써봐라 라고 추천해주고 싶어. 자, 기본적으로 코롱은 가방을 딱 열면 얘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외피 가방은 완충장치가 되어 있어. 그리고 안에 이렇게 하나 더 있다. 파우치 형태로 하나 더 있고 파우치를 열어보면 냄비가 들어있어. 제일 큰 냄비가 제일 보통 외부에 있잖아. 한 뼘 정도 된다. 지름이 한 23cm 정도 되는 냄비가 큰 냄비가 하나 들어있고 냄비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 두 개가. 요거는 라면을 두 개 정도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한 3개 정도, 큰 거는 3개 정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후라이팬이 없는 거는 사실 좀 아쉽다. 그리고 쟁반, 그러니까 접시지, 접시. 접시가 이렇게 4개가 들어있고, 스노우피크에서 시에라컵 비슷한 구조인데,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참 이게 좀 이상한 게, 제일 큰 사이즈랑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폭이 좋게 스태킹이 딱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작은 거랑 그 다음 사이즈도 폭이 좋게 스태킹이 딱 잘 돼. 이렇게 틈 없이. 근데 얘는 이렇게 놀아. 중간에 사이즈가 하나 더 있는 건지, 더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딱 이만큼 비어. 한 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쟁반은 있잖아. 1, 2, 3번은 맞아. 근데 4번이 또 안 맞아. 좀 커. 요거 빼고는 일단 보여지는 형상으로는 마음에 든다. 나한테 없기 때문에. 세트로 들고 다니기에는 일단 무게도 일단 확실히 가볍고, 가볍고 만족스러운데, 단점이 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세트 가격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밝히긴 좀 그렇고, 궁금한 사람들은 검색을 한번 해봐. 코롱 티타늄 패밀리 쿡이에요. 써보니까 좋더라. 좋은데 이만큼 비용을 들여야 되나. 이런 사실 디테일들이 참 진짜 아쉽다. 얘들은 왜 아쉽지 자꾸. 뭐야 이게. 이봐 이봐, 다이소 냄비야? 한번 썼는데. 이게 사실 다 작년 제품인 거잖아. 다 2021년도에 나온 제품들인데, 2022년도에는 코롱 스포츠가 좀 더 잘해주길 바란다. 난 이 소쏜 마크가 너무 좋다. 지금 소쏜 파이팅. 오늘은 따로 있다. 3호는 여기서 자고, 1호는 여기서 잔다. 불멍도 좀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3호의 아이템들을 좀 볼까? 반합, 반합 구해왔다. 반합. 3호는 등유 랜턴보다 이런 가스 랜턴을 선호한다. 키기 쉽잖아요. 그렇지. 홀맨 노스스타. 아, 올워머. 3호는 요즘 자기 스타일이 확실해져 가고 있다. 뭔가 돌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것 같은 그런. 불이 너무 센 거 아니니? 고기가 익었는지 볼 수가 없네. 이럴 때 루메나 M3 효고를 플래시 모드로 쓰겠다. 플래시 모드. 호잇 호잇. 짠. 갑자기 11호가 한 마리 생각난다. 제대로 좀 구워주세요. 제발. 떡과일 좀 구워주세요. 떡과일 좀. 제발. 11호는 팽이 샀다던데. 어? 저 손에 젖는 게. 마음이 좀 있었나봐. 그래서 팽이 사러 갔던데.
입등심. 제대로 좀 구워주세요. 제발. 요새 우리 최애 버섯. 황제 버섯. 버섯이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너무 잘 되는데 조심해. 제대로 좀 구워주세요. 제발. 요즘 우리 아울의 공식술 마랑 사모가 이상한 걸 사왔다. 반, 합, 오뎅탕을 해준대. 오뎅탕. 마법의 가루. 국물 얼마예요? 오뎅 파는데 국물 돈 받는 거 봤습니까? 오뎅은 먹고 싶지 않아요. 3호를 팽이의 세계로 기도하겠다. 우리는 11호처럼 팽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해야겠다. 딱 봐도 뭐가 센지 보이지? 큰 거? 이 상대가 되겠어? 가위바위보! 큰 거. 보! 아. 보! 아! 왜 자꾸 주먹 맞네? 보! 아. 또 주먹 내고 있어. 보! 보! 뭐해도 똑같다. 끼우면 되겠어. 홈에. 딱 걸면 돼. 아, 새겨진 애기야.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겨. 3, 2, 1, 고. 해야 된다. 3, 2, 1, 고. 슛! 3, 2, 1, 고. 3, 2, 1, 고. 뭐지? 내가 제일 못하는 일이야. 잘못하면? 3, 2, 1, 고. 자, 3, 2, 1, 고. 아,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 기분이. 와. 이 사선소가 폭파시켰다. 폭파. 이 기분이 그렇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폭파되면. 다음에 봐요.